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는 북한이 재산 몰수 조치만 백지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 즉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 등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핵화 진전 내용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논의했다며 금강산의 경우 북한이 재산 몰수를 백지화하면 사업자들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 작업은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항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는 별도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사안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